자,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믿기지가 않습니다. 5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동안 외모하고 정말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임지연 씨인데요.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 걱정이 좀 있다고 합니다. 왜 나오셨는지 임지연 씨를 위한 건강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주제 보여주세요. 50세 전후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. 그런데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. 갱년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각종 암을 비롯 돌연사를 부르는 심혈관 질환이 급증한다는데 중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질병의 시작점 갱년기. 한 번 더 체크타임에서 갱년기 해법에 대해서 알아본다. 중년 질병의 도미노, 갱년기에 달렸다. 아,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임지연 씨가 올해 57세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. 현재 갱년기를 굉장히 열심히 지나고 계신 시기예요. 그런데 갱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갱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년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이 될 수도 그리고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그냥 안면 홍조, 그리고 불면증, 그리고 감정의 기복, 우울감 이런 증상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갱년기가 됐다는 그 사실은 우리 중년 건강을 좌우하는 질병의 바로 시작점이거든요. 네.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암, 그리고 유방암 이런 각종 암은 물론이고요. 그리고 자궁질환, 골다공증, 그리고 뭐 치매, 고혈압, 고지혈증, 동맥경화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그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. 진짜 이 갱년기 때 급증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갱년기가 중년 질병의 도미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. 처음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. 건강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니라고. 아니에요, 어떻게. 예. 아니, 저는 정말 제가 지금 57인데 네. 사실 갱년기가 걱정이 돼서 이 자리를 나왔는데 네. 이게 갱년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지금 더 정말 많은 걱정이 되네요. 큰일이네요. 어떡하죠?